거기 좀 맛있다. 육즙이 닭닭 나오는 게. 안녕하세요. 송재 전영민입니다. 안녕하세요. 우리 오늘 삼겹살 파티 합니다. 맛있게 잡으세요. 알지 많이 잡사. 아이고 예,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 오늘 또 이렇게 또 집에 대접할 또 받게 되고. 삼겹살과 잡사요. 고기 또 많이 먹고. 맨나. 아 좋아 좋아 좋아. 아 딱 좋아 딱 좋아 딱 좋아. 와 요새 상추가 금값이던데. 이거 많이 내렸다. 예? 많이 내렸어. 많이 내렸어요. 근데 어제 아래 사갔는데 집에 예, 한 요 정도 됐는데 8,000원. 한 키로. 여기 여기 우리 집. 8,000원. 그럼 미쳤나? 여기다. 우리 집에 있는데 저게. 여기 마트야. 아주 누구 더 맛있어. 1,500원. 8,000원. 하도 먹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. 나도 먹고 싶어 사서. 그럼 내일 낮에 아니죠? 그 장사하는 사람이 다 사람 얼어보고 비비하면은 어? 많이 받고. 그거는 딱 촉을 딱 다르잖아. 여러분들. 너무 맛있어. 딱딱. 어, 괜찮아. 반이 나는 거 같아. 동그리도 예뻐. 동그리도 예뻐. 아 이거 아프다. 아 뭐냐 음식을 한 입 받았지만 향해 내일 하지마자 그럼 팔이 한 목 더 아프게 딱 이거 손가락 손가락이야. 거기 거기 내가 야구 사는 건 뭔데 일곱 마리 잡았대. 한 마리 먹는 거다. 맛있대. 아니 이 사람이 나왔을 때 많지 마세요. 뭐? 한번 물에 한번 물에. 응? 한번 물에 가서. 왜 아이고 이걸 갖다가 그 양태를 내 여성이 깨가지고 다니고 저걸 그렇게 뭐냐 그런다. 그 그것 때문에 그렇다. 밥이 맛있으니까 더 잡으세요. 네. 삼사가 이런 이유가 작다. 이 년에도 물었다. 근데 보일 때 이건 안치로 냄새가 나면 냄새 나더라고요. 잘 발랐다 그래. 삼치 사는 게 사줬다. 이 대판에 이 발음 막 대판 나서 본다. 낙수에 대해서는 너무 발목이 딱 제껴지면 좀 낙수기가 어렵고요. 뭐 낙수? 낙수기가 낙지가 어렵고 낙지가 좀 어렵어요. 날씨 밤이었고 배가 무리다. 이거 사 빨라. 괜찮나? 김치였어. 김치? 백이었어. 이거였나? 생고기였나? 아 생고기 안 넣고 도기 이거 삼겹살이야. 아따 여러분들 제가 오늘 삼겹살 찰밥이다. 네, 찰밥에다가 네. 매운 건데 김치 고기 좀 맵지요. 매콤하게 우리 맨날 매콤하게요. 매콤하게 먹으니까 최고다. 나는 별로 아닌데 먹고 양배장 먹어도 안 한다. 먹지. 안 먹어. 이번에는 제목 쉬고 나서 좀 조용해지면 이번에는 이제 횟집에 가서 매운탕 하고 좀 내가 그 말고 또 다른 데를 진짜 회를 먹으면서 회 다 먹고 나서 매운탕하고 졸라탕도 주거든요. 저 그런 집에서 돈은 주로 안 되겠나? 응? 회 집에 가서 매운탕 먹고 거기 금나오나 사먹고 매운탕 한다 이거. 그렇군요. 야 매운탕은 갖다 나와요. 그래 시돈 못 가지. 시돈 가지고 먹는 거 봐. 뭐가 우리 돈 갖고 내 돈 갖고 먹으면 되지.
누가 사러 그러는 게 어디야? 저 사는 게 아니고. 사는 게 아니고. 명언당 복달로 나온다 그 말은. 그래, 나는 그 사람이 복달 서비스 주는 게 당연한데 아무 필요 없다 이거. 잘 먹는 게 그래 묵자 나는. 나 네. 아, 그래 묵자고. 예예 그래 묵자고 예. 그래 묵자 그래. 나는 또 이렇게 묵고 가면 또 마음이 안 편해요. 와. 원래 그래. 내 마음이 그래요. 우리도 오늘 같이 먹었는데 뭘 마음이 안 편해요. 내 마음이에요. 우리 아프나? 예? 우리 아프나? 여기가 조금 아프네. 여기가 마음이 아프다니까. 국넣고 국넣고 그 제가 지금 얘기를 하지 마라. 이야기나 안 하는데 그래도 마음인데 마음인데 그죠. 가르쳐봐. 그 난 올려놓을게. 난 원래 내가 밥을 많이 안 먹기 때문에. 많이 먹어야지. 많이 먹거든. 그래서. 담소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다 끓여. 담소면서 많이 자기 먹든 밥은 먹으니까. 안 그래요? 그걸 한 톨이라도 입에 밥에 들어가니까. 그러니까, 아! 밥 먹는데 그 라지프라면에 발라갖고 안먹어. 아니 뭐 아니 그렇게 먹어. 아니 지금 멀어서 안 먹나 이거. 아 괜찮네. 그러면 나 밥을 산다는 게 막 완전 그만. 우리 유튜브 팬분들의 내를 억수로 조각하거든요. 진짜 가봐야 영상을 좀. 수하잖아. 그 내보고 승인 다 났고 이러는데 빨리 신청하세요 이래서. 뭐 승인 났는데? 내가 유튜브 다 승인 영어로 써야 되는 거 아이가 영어로? 영어로도 쓰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은행에 가가지고 또 뭐 하는 것도 그것도 영어로 해주려고 해야 되고 달러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신청을 다 해줘. 했나? 안 해서 하죠. 내가 점점 더 네? 점점 날로 불렀고 근데 이거 기둥뿌리 빼놓고 너 기둥뿌리 빼놓고 그래 내가 갚아주기는 12월 31일 갚아주면 되잖아. 12월 31일은 없다. 그때 달력에다 달아놔. 달력 12월 31일 찾아가지고 알겠죠? 동그라미 칠해놨대. 예? 동그라미 칠해놨대. 그래 그 달력에 동그라미 칠해놓으면 돼. 근데 이게 이거 올해는 안 짭네. 설탕 근데 자 참 이거 새로 냈나? 아니요 그 다 마지막이야. 아 마지막이다. 마지막인데 이 마지막 어디 만드는데 좀 짭짤해져라. 아가리 터진다. 야 잘할까 이만 터지게. 아 됐어. 맑고 맑았다. 옛날에 그 애들 만화 영화 같은 꽃바위 이상용 상추 같은 말물에 상추 몸 장면 받고 잘 먹는다. 네. 상추 몸 잘 먹는다. 오랜만에 우리도 오랜만에 먹었어. 아 오랜만에 한 달만에 먹기 싶은데 그 상추. 나 갑자기 삼천했는데 훨씬 이제 많이 허리졌지. 응, 신맛은 좀 사다 안 먹어. 아가씨가 그 요기는 그 우리 집인데 거기는. 뭐 많이 비싸다. 아래보다 우리 요청 해놨는데 8천원인데 6천원 하대 6천원. 어. 어디 내려갈 때는 1,500원 하길래 집을 샀다 이거. 내일 우리 삼겹살 낮에 끓고 먹을까 하면서. 여기 이사와가 이게 맛있어가 엄청 먹었어요. 이 집에 고기가 맛있더라고.
미국 분꽃 목숨 이게 되게 맛있더라고. 우리도 그 마트에서 내 사다 구워 먹는데 이거 그 집보다 훨씬 이게 맛있대. 우리가 두꺼우니까 구워 먹고 육즙도 많이 나오고 막 고기에 막 김는 맛이 있는가 맛있더라고. 아, 맛있는데요. 그거는 그러면 그냥 썰려 넣어놓고 이거 그냥 한 그릇 먹고 열짜 주세요. 매운탕 걸 먹고 나는 못 씹어. 못 씹어? 응. 안 돼. 간에서 딱딱 너무 많이 온통으로 묻는 거 좋아하는가 봐. 그리고 썰이나 미끄러워서 못 먹어. 젓가락질 안 되고 손으로 먹어야 돼. 너무 작아갖고. 전체 집어먹어. 좋아. 네이버 들어가가 전염면 치면 나오네. 성장 전염면 치면 인터넷에. 그 인터넷 나오네. 맛있어. 너이 안아? 응? 이 안아? 뭐? 이름 뭐라 했냐? 감사. 정영민? 정영민. 감사. 정영민? 정영민? 감사. 감사. 감사 깨기 때문에 건강해진 거다. 안 그러면 그냥 옛날에, 옛날에는 아침에 사람들 딱 눈 뜨고 내가 이제 일하러 나가든지 길가에서 사람들 만나다 그 깜짝 놀래잖아. 깜짝 놀래. 영민아 이라 하면은 내한테 욕 티비 들어요. 뭐라나? 감사하기라 카메라. 어! 됐어, 됐어. 단순한 눈 뜨고 딱 나가는데 그런 별명 불러주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. 그렇대요. 나는 이름 부르면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라. 이거 부르면? 야, 진짜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아마 또 이름 불러주는데 왜 안 좋아하노? 좋아해. 깜짝이 더 좋다 그 말이야. 그래, 나는 이제 더 좋다 이 말이야. 그 이제 지금 인터넷에 이제 좀 바뀌었지만은 이제 이름을 많이 쓰지만은 그 지금은 이름으로 쓰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. 내가 유튜브를 안 하고 일하는 것 같으면은 뭐 송중에서 깜상이라 하면은 나는 굉장히 기분 좋게 되고요. 그런데 뭐 길가에서 만나든지 뭐 그렇죠. 아침에 일찍 됐다든지 뭐 새벽이다든지 낮이다든지 누구든지 내 만나면 깜짝이라. 그게 이제 좋더라 이 말이지. 그 이제 다른 사람들 같으면 뭐 변명 불러주고 이렇게 하면 아침부터 변명 부르고 뭐 이렇게 하면 좀 승인질 날 거 아니야. 그래. 안 좋아한단 말이야. 근데 예. 근데 나는 그게 영 반대. 그게 영 반대.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불러줌으로써 나는 이제 또 친근감이 가고 다른 사람들은 이제 내인데 연민아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처분에는 좀 아 일단 그 참 이름 부르지 말고 깜짝이라고 부르지 말고 깜짝이라고 불러달라고 그렇게 좋게 이야기하거든요. 신신 담보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에 만나면은 깜사 그럼 나도 아 그러면 막 음료수 하나 사서 또 대접을 했기도 했고 그래서 종종 바닷가 가면은 또 다른 데는 모르는데 1,000원짜리 커피 먹으러 가는 데가 있어 내가. 그런데 이제 손님들 같이 갔을 때는 이제 1,000원짜리 먹으러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또 막 몇천 원짜리 물어 가기도 하고. 변명이 좋긴 좋은데 그 사람은 더 싫어하더라고. 나는 내 변명은 대신당 개고기다. 대신당 개고기가 내 변명이잖아. 사마지. 내가 힘없으면 이제 물고 뜯어버거든. 사마 정말 옆에 가지 마라. 물이 죽는다. 대신에 계곡이 나한테 계곡이 온다. 나는
싸워내라고 했냐? 내가 힘이 좀 안 모자라나? 네. 막 발도리도 쉐어 무릎입니다. 우리는 무는 거 없는데. 아주, 민수 소름 못 된다. 무는 거 없는데. 그러니까 나 같은 경우에는 뭐 수한박질 하고 이럴 때는 파투수 절대 안 냈습니다. 다른 사람 친구가 파투수 둘이 다 잡혀갔잖아요. 내가 맞고 있는데 뚝수로 내가 맞았어. 막 피가 날 정도로 맞았어요. 가면 파투수에서 서로 꿈에잖아. 일절 저 사람 것도 먼저 꿈에라고 감전에 딱 꿈에죠. 두 번째로 그 서로 해놓은 거 주세요. 잡아 쬐 뿌리고 우리끼리 합의 봅니다. 생일에서 마세요. 뭐 할까? 갑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안 집어진다 이 말이거든요. 그래가지고 파투소 딱 나오면은 문 앞에서 딱 나오면은 문 딱 닫고 딱 나오면은 절마는 그 자리에서 나인데 접어주면 돼. 나는 상대방에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전화하지도 못하는 거야. 진짜 그러다가 보면은 또 친근감이 둘이서 또 가게 되고 그러더라고. 그래서 나는 사람을 절대 고칠 수 있는 거 없어요. 또 지금도 현재 또 그렇게 살아나오고 있고 내가 많이 예를 들어서 내가 많이 맞았다 하더라도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넘칸 안 싸우겠다고 내 노름 안 한다 안 싸우겠다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게 지금 약 한 4000년 넘습니다. 이날까지 네. 그 약속 지키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. 그래서 내 술 안 먹잖아요. 약속을 해놓고 그래서 그만 좀 지키려고 네. 그래서 지금 한 40년이 넘도록 술 안 먹기는 뭐 이렇게 돈도는 내가 또 그 술 먹더라면 또 지금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죠. 그냥 딱 술 먹는다고 그러는 거예요. 자기 생각이 그게 취향을 갖다가 그렇게 주면은 자기가 정기적으로 딱 그래 먹으면 괜찮다. 그럼 무관은 안 묻지 말은 법이고 내 같은 경우에는 술 먹고 옛날에 많이 사갖고 하는 거예요. 아니 옛날에 와 그 막걸리 다섯 대짜리 주중자 같은 거 있었잖아. 그리고 소주병이 크게 나왔었잖아요. 100병. 네, 100병. 가면 거기에서 막걸리 한 세대 이상 그 안에 다섯 대짜리에 있잖아. 가면 그 소주를 한 병 또 거기다가 절대 묻는 거야. 다가도 묻는다. 그럼 술을 너무 취하는 게 똑같아. 똑한데. 네.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사이다를 한 병 넣어봐. 마지막에 뭐냐 넣냐면 약국에 가서 미리 그 뭐고 그 옛날 이것도 파란 거 말고요. 그 뭐고 까서면서 그걸로 한 다섯 개 이상 사가는 거예요. 그다가 이 까서면서 해봐요. 용접 때도 되면 같아요. 왜 까서면서겠지? 그럼 시끄매지잖아요. 그런데 거기 자체가 어떻게 묶느냐? 큰 이 우동 그릇 따랑 그러면 몇 장 안 돼요? 사발이로 마시 네. 사발이네. 사발이라. 사발대기 묶냐? 네, 사발대기로 묶는 거야. 그래 묶다가 이제 술을 좀 이제 좀 점잖하게 먹어보자. 이래돼가지고 이제 병으로 이제 이렇게 마시다가 내가 부준시장에서 부준시장 그 안 내가 그 고향인데 그 안에서 우리 친구도 아침에 내 술 깨고 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이야기를 들었대요. 경미야, 네 어저께 술 마 제가 실수한 거 모르면 전에 모르겠는데. 할머니 할아버지들 노는 데 가가지고 복창도 다 들고 왔더니 그러다 밧줄도 안 잡혀졌어요. 그만큼 내가 그런 자체 내에서 이 사람들 뭐 신고도 못하고 힘을 와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제 그 스님을 얻어놔놓을 거라지 어? 의심을 얻어놔놓을 거라지 의심을 얻어놔놓을 거라지 그래가지고 그 이야기를 딱 듣고
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좀 돈도 되는데 왜 내가 그런 실수를 했었고 내 속이 딱 얼른 올라오더라고. 그래 이제 우리 친구들도 뭐 야 이제 내 술 끊는다 술국자 하는 소리 할 만해. 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놔 놓고 나서 보이 진짜 이거 생각은 절로 나지요.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술이 두 병이 중량이다 하면 가서 돈을 두 병 값을 그대로 줘봐. 한 병만 먹고 나오는 거야. 다음날 또 가서 그 며칠 동안은 한 병씩이나 놓고 반 병만 계속해서 먹는 거야. 반 병은 그대로 놔두놓고 나와. 술 양을 줄일까? 네, 술 양을 줄이가면서 이제 내가 끊었기 때문에. 그래 이제 나중에 그게 하나가 어느 정도 끊었을 때 이제 한 서너 잡아먹어도 아 이게 막 술이 체는 것 같더라고. 그래도 이제 한 몇 년 됐었겠네.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반잔을 먹고 돌아섰는데 소주 반잔 이거 이만한 잔에서 이 반잔 딱 먹었는데 내가 길가에 자고 있는 거야. 부지시장에서 얼마나 좀 발라겠는가. 어디지? 이해는가겠지. 와, 이게 뭔 것이? 반잔 먹는 점 조금 가쁜가 봐요. 아 이게 술꾼 키구나. 그래서 내가 딱 들리더라고. 먹었다 막 쫓아가지고 막 먹었다 해서 전화기 좀 주세요. 전화 한통 하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먹을 계산을 해주고 그래가지고 우리 친구들 자다 야 집에 가서 내 옷 좀 나왔나? 내 지금 목욕탕에 있는데 옷 지금 꼬꾸라지 얼마야? 이러고 이러면 진짜 물을로 뒹굴렀는지 막 쭉쭉하게 막 얼음 산적을 뭐 얼음 산적이냐? 예, 얼음도 안 잤어. 얼음 산적 아니고 내가 일 나온 게네. 그 금방이 전부 물이라. 그 청소하고 물이 이제 고였겠지. 그러네. 그 위에 그쪽에 모르고 그거 잤구만. 예, 그래가지고 막 그 목욕탕에 이제 애들 옷 가져왔대. 애들 옷 가져온 말이야. 아, 완전 구신이다 구신. 네. 네. 그래가지고 그때 구신. 이제 술 끊은 게 지금 한 40년 이상 넘잖아요. 그건 잘 끊었다니. 그것도 그 당시에 그 지금이 늘어가면서 급발전 하면 그 많이 듭니다. 진짜. 너무나 맞아 죽진 않아. 맞는 건 없었는데. 아, 지금은. 네, 그때 당시는 이제 내가 이제 뭐 또 뭐 예, 이래 하면은 이렇게 하는 거는 너금만큼 자신이 있기 때문에 또 내 뒤에는 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믿고 이제 그래 나서는 거예요. 그것이 무슨 빼기 있는 거예요? 예, 그렇죠. 예. 뭐 별로 안 된다는 거 아니고 뭐 있다는 거냐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좀 하고 그래 했는데 그러니까 요새는 완전 술은 뭐 세상에 풀고 유감님 넘어갖고 뭐 뭘 그런 판단하는 거 모른다. 요아지 지금 우리 낚시 가려고 나가니까 여기에 묵고 또 정류장이야. 벤치에 누워갖고 올리고 내가 신호가 올 때 다 됐어요. 빨리 오세요. 그 버지기려고 막 좋아하는 거고 빨리 주먹이 울어도 내가 참고 왔다 하나. 내가 돌려본다 말이야. 따뜻한 거 그냥 내가 지금 빨라본다. 주먹이 울어도 아이고 저런 거 근데가 평생을 고생한다 하면서 그냥 맞다면서 옛날에 술 마시고 그렇게 벤치에 누워갖고 길가에서 다른 사람들 그 벤치 앉지도 못하고 하고 요즘 세상 무슨 참아있다. 나는 요즘에는 그때 이제 술 끊고 얼마 안 있을 때 한 1년 이상 이렇게 지내갔을 때 누가 내인된 거라고 이야기하면 또 듣는 소리가 기분 나쁜 소리 같다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해. 됐어 무조건 됐어. 거기까지만 내가 간다. 그렇게 한 게 거의 잘 참아지는 거야. 잘했어. 잘 참았어. 참을 줄 따라 있는 사람은. 아주 된통을 만나야 사람이 정이 든다. 그래가지고
송정에서도 이야기하지만 빨리 잡서 고기 우리 다 먹어. 아 괜찮아. 다 먹어. 송정에서도 맷불이나 다른 것도 많이 참았어요 제가. 요즘 참았나 눈 송정은 큰데 옛날에 아마 여기 이름 왔는데 지금은 어림없다. 네. 폭행이 폭행. 진짜 벌금 많이 넣었는데 폭행은. 그래도 정감 없는가 봐 보신다. 야 나도 연산동 파출소 기물 파송까지 다 했는데도 그래도 있다 없어요. 옛날에 기록은 있어 기록은. 그거 말고 그래서 파출소 바로 나왔는데 그런 거 안 돼가고 안 넘어가면 기록이 안 나는 거 아니야. 옛날에 컴퓨터가 없었으니까 수용 가서 활동소에 가서 친구가 들어갔다 하면 그게 이제 다 찍히는 거야. 다음에 그거 하면 다 나와. 아따 잘못다. 아니 건댕이 좋아하나 보니까. 빵빵하지 보면. 응응응응 이거 우린 다 먹었어. 많이 잘해. 많이 먹었어. 국물이 시원하게 맵고 좋아서 밥 말았어. 국물 또 낸 것처럼 먹었잖아. 안 가도 돼. 고기도 그렇고 물을 가도 그렇고. 빨리 다 먹어. 다 먹지 모르면 다 마셔야 돼. 이게 아니네. 오늘 우리 함께 먹었거든. 아침 나 먹고. 우리는 밥 잘 안 먹는다. 저 점심 한끼 먹고. 점심 한끼 안 먹거든요. 아침에 뭐 죽을 먹던가. 아 이거 지금 내 끼째. 응? 내 끼째. 내 끼째. 그럼 두끼는 언제 먹나? 오늘. 집에 가면. 집에 가면. 이제 한 시간 정도 있으면. 또 쫄쫄하면. 또 쫄쫄하면. 오늘 집에 가면 할 게 많다. 내일은 또 제가 시청자분들 내일은 제가 또 저 벌초길에 나서거든요. 벌초길에 나서고 내일은 내상도만 하면은 그런데 아랫번에 여덟 상도 한 자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여기는 내상도 가는 데는 더 힘들다. 더 힘들어요. 하나 빼고 자고 있고 또 뒤로 하나 빼고 또 자고 이게 하면서 계속 두바퀴에다 뒤집으면 그게 좀 이번에 내일 가는 거는 내일 아침 제가 7시에 집에서 한 5시나 정도 돼서 일어나서 조금 이래 뭐 좀 움직거려놨다가 기계 챙기고 그래서 아침에 이제 7시에 주인들 저 차를 가지고 저를 데리러 옵니다. 저를 데리러 오면 또 여러분들 내일 그 내일 산소 벌초할 때 제가 실방을 할 거예요. 거기서 산에서 터진 저 영상이 잘 되면 괜찮는데 산에서 만약에 영상이 안 되면 제가 이렇게 녹화 방송이라도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녹화 방이라도 다 줄까? 응. 다음 맛있단 말이야. 충분히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안 돼. 그래도 고기는 가져가서 맛있다. 이야기한다. 가서 나 고기 잘 먹다. 너무 맛있게 잘 먹다. 한 끼 굶는 아이 두 끼 먹는데도 맛있네. 우리 교수님하고 병원의 교수님하고 어쩌는 거 많이 먹는다고 내가
약속은 하루 천만에 해가지고. 그때도 많이 다쳤어. 고기도 많이 먹어야 된다. 매일 먹어야 된다, 고기를. 근데 요번에, 요번에 10월달, 10월 말일날 병원에 가면, 이제 내가 이제 농 관리를 잘했고 일하는 것 같으면 내년서부터 아마 1년에 한 번. 난 두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가요, 부산대학 때문에. 부산대학이야? 응, 약국 가요. 나는 동안대 가는데. 나는 부산대병원. 나는 할인받기 때문에 부산대병원. 나는 병원에 가도 약을 안 주는 기분이 좋다. 그때는. 그렇게 하면 부산대 가는데. 내가 배고 와 부르노. 아이고 차린다고 나는 돈만 많이 들었어. 어떤 그런 소리를 하시오. 돈 들고 힘들었어. 안 그래요? 뭐든 이게 왜 배가 부르노? 차린 거는 없는데 돈은 많이 들었어. 음식 만든다고 고생도 했어. 천천히 쉬고 잡사요. 애들 밥 먹고. 네. 아우. 제일 맛있는 게 막 숙명이나 물이다. 아니면 제일 맛있는. 저기 다 먹으라고 그거 나눠서 말고. 응. 잠만 먹어. 저기 다 먹어. 많이 보니까. 그 챙기라. 챙겨야지 자기. 여기 한다고 못 잡았다고. 아이고. 얼마나 많이 먹는데. 밤되면 차 다니는 거 저것도 야경이다. 너무 이쁘다 차가. 그럼 저것도 야경이다. 밤에 야경이. 여기 가는 거는 빨강이고 저쪽에서 오는 거는 노랑이니까 너무 이쁜 거라. 노랑하고 하얀하고 섞여가지고. 차 야경도 너무 멋지다니까. 차길에 다 그거 먹고 차 밀리가 있으면 더 멋지다 카이도. 어르신 저 문 좀 내려. 오늘 지금 한 번도 안 들었지? 왜 아침에 조금 들었대. 누가? 네가 들었나? 당신이 털었다고 해서 내가 털었잖아. 안 들었는데. 뭐 어디에 누구 보면 그렇게 했나? 저 문 좀 열어달라고. 아, 문 좀 열어달라고? 그거는 조심. 전주 이거 다 잡사요. 아, 다 먹네. 그거 다 잡사요. 그거 그만큼만 입으면 됐다. 더 없네. 밥을 많이 먹었어. 밥 많이 먹어도 그거 얼마에 안 잡사잖아. 우리는 정말 많이 먹다. 야, 진짜 많이 먹었어. 많이 먹어야 되나? 꼬꼬배 안 먹네. 나는 많이 먹어. 뭐먹은데 이리 땀이 나? 나는 매운 것도 안 먹었는데. 어? 뭐 먹은데 이리 땀이 나요? 매운 것도 난 안 먹었는데. 오늘 늦게 갔는데 여기다. 일찍 갔어. 일찍 갔나? 그래. 오늘 늦게 갔나? 우리 안 간다 하고요. 아니야. 점심을 빨리 먹어가. 12시 반 돼서 집에서 나갔어. 빨리 가가지고. 점심은 나? 아침겸 점심을 11시 돼서 먹었거든. 그렇지. 그래서 우리 12시 반쯤 돼서 반 넘어 1시쯤 돼서 갔어. 한때는 2시 넘어가는데. 내가 뉴스 안녕한 집 하나. 거기 안 주소 와. 와. 나도 보여. 잘 보여. 너 잘 보여. 마지막 인사 멘트를 한번 날려주고 안쪽으로 바짝 붙어 보내고. 내가 제일 잘 많이 나오네. 뭐? 좀 땡겨줘서 여기 바꿔.
그러니까 시청자분들 욕해서 제가 내일 그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내일은 제가 53차도 안에 군부대 안에 제가 숙명합니다. 숙명하고 53차도 여기 있다 여기 예. 54차도 예, 53차단에 제가 아침에 7시 아침에 7시 그까진 갑니다. 거기 가서 뭐 또 주민증도 또 제출해야 되고 뭐 네,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그래서 내일 한 5시간 정도 걸릴 거예요. 내일 한 5시간 정도 걸려서 제가 또 선거를 마칠 것 같아요. 그 내 선거가 있습니다. 내 선거가 있는데 한 선거가 되고 나면 좌우에 또 가야 되고 또 한 선거 되고 나면 좌우에 가야 되거든요. 그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봐도 지금 그 공포에서 실시간 방송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, 여러분들. 그런데 제가 녹화방이라도, 저 녹화방이라도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드리는 걸로 좀 한번 하겠습니다. 오늘, 네. 오늘로 낙서에 뭐 잡았어요? 수비지 내가 잡은 게 아마 나 이름이 있는데 거기 그 수비지 쓰는데 수비가 아니고요 고스레기 고스레기 아니라 아 고스레기 아니니 닦고 수비지란 거라면 뭘 하더라 또 뭐 또 수비지 아니라던데 어? 고스레기는 미물에 크는 거라 미물에 아니 뭐 바삭하게 크게 아 그것도 그 물이 맞음 그게 고스레기는 아니라 고스레기 맛있는 거야.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먹었던 걸 고스레기를 했습니다. 아, 그렇지. 아, 그 네. 작아서 그래서 고스레기를 작다고 고스레기를 했습니다. 네. 그런데 이제 오늘 고스레기 몇 발에 총 고기 몇 발에 7마리. 7마리. 총 고기 7마리. 뭐 오늘 그 우리 또 팬분께서 이때까지 저희한테 많이 배우고 오늘은 제가 옆에 포트 입질을 많이 안 했습니다. 뭐 끝날 무렵에 제가 가가지고 끝날 무렵에 가서 뭐 낚시 지도를 뭐 그렇게 하진 않았어요. 오늘 제가 하는 것만 보고 좀 있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제가 또 고기 자체 내외를 오늘 7마리 잡았다네. 7마리 잡고 그랬답니다. 그래서 뭐 또 손맛을 봤겠죠. 여러분들 아무리 작은 고기라도 비울 때는 뭐 낚시를 뭔들이라도 잡았다 가는 게 중요하지 여러분들 뭐 큰 고기보다 뭐 작은 거라도 동네에서 그래 잡았다 가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까 그렇죠 뭐 다른 거는 의문점이 없고 그렇습니다 네 풀 하나 날라갔다 풀이 하나 날라갔다 추석에 예, 오늘 영민씨 덕분에 맛있는 저녁 잘 먹었습니다. 내가 했지만 정말 맛있게 세 사람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. 두 사람 먹는 것보다. 목살. 예, 목심 사갖고 예,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예.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예. 안녕히 계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뭐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낚시 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앞으로 이제 내지 낚시 하는 거를 좀 봐야 될 텐데 내지 낚시 하는 거를 낚시 할 때 우리가 따라갈게요 내지 낚시 하는 거를 보고 잡았어요. 왜 아 저는 밑밥이 왜 필요한고 이제 앞으로 이제 그런 거를 아, 밑밥은 필요한 것은 분명히 밑밥 해야 돼. 예, 밑밥은. 뿌려줘야만, 뿌려야만 고기가 모인다고. 거기 돈을 써야만 고기를 잡지. 돈 안 쓰면 고기 잡겠나? 네, 맞아요. 그게 이제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그 방패장에서 진학식을 할 때 한번 보세요. 내가 밑밥을 어떻게 해서 가져온다. 그 사이드는 진짜. 아, 사이드지. 나가도 하나도 보채면 돼요. 그때 내가 갈차들이 이제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게 뭐 이제 내가 찐 낚시를 해서 어떻게 고기를 잡아내는 거 어떻게 해서 그런 거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를
그런 거는 이제 캐치를 다 쳐야 돼. 아, 그걸 다 떼야 돼. 그 이제 찌낚시 할 때는 내가 찌낚시 그날은 내가 마음을 먹고 할 때는 내가 혼자 낚시하는 걸 가만히 내버려 두고 아 저렇게 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아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걸 그런 걸 알고 났어. 그 다음에 어? 다음 날이라도 내가 또 찌낚시를 가르쳐 줄 수 있는 단계가 나오거든요. 무슨 단계인지 알겠죠.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오늘 그 낚시했던 자리에서는 제가 작년에 감성돔을 15마리 잡고 유튜브에 제가 올린 거는 두 마리만 올렸습니다. 왜 두 마리를 올리겠습니까? 시청자분들. 그쵸? 그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낚시객들이 한두 마리만 올리고 그 낚시터에 사람들이 넘어옵니다. 그래서 쓰레기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제가 15마리를 다 올린 겁니다. 그리고 그 고기는 제가 하나도 가져간 게 아니었었고요. 옆에 다른 사람들도 다 줬습니다. 제가 가져간 게 아니거든요. 그만큼 저는 옆에서 이렇게 뭐 고기에 제가 이렇게 뭐 그 욕심이 뭐 없는 게 아니라 하도 말바보네 생기네. 네. 그러니까 그래서 막, 이제 막 옆에 막 이제 꼭 묻고 싶어 하는 사람들 이제 이렇게 이제 누가 내 낚시를 이렇게 한참 하는데 나는 자꾸 살려주지 살려주고 옆에 있는 사람 아 저거 내줬으면 좋겠다 그래 하는데 또 옆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. 아저씨 자꾸 살려주면은 우리 좀 주실래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러면은 밑에 사전에 이야기를 하시지요 하면서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고개를 주기 시작하거든요. 제가 그래 뭐 그런 경험도 많습니다. 그래서 막 내필고 그 같으면 아예 제가 드리지를 않지. 그래서 각 사람들 다 물어보고 난 뒤에 고기를 드리게 되는 거거든요. 자, 그래서 저, 예,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병해돔 나왔잖아요. 옆에 네. 있던 사람들 병해돔. 예. 그 옆에 사람 까만 거. 거. 예. 아, 아까 잡다 하는 거 보고. 그러니까 까만 거. 줄무늬 된 거 그게 어? 병해돔이에요. 줄무늬 되어 있던 거예요. 줄무늬 된 것도 있고. 그건 고문대 곰. 돔. 예, 그거는 돌돔 새끼고, 돌돔이고, 돌돔 새끼, 내가 벤치, 벤치. 그 다음에 완전히 까만 거는, 예. 까만 거 있던데. 아니, 까만 거고, 예. 노르무리 한 거 돔 잡았더라고요. 아, 노르무리. 위에 이렇게 묶고, 분홍색도 있고, 노란색도 있는 돔 알잖아. 그 돔 알잖아. 그걸. 그거는 뭐다. 아, 돔 알잖아, 그거는. 맞다, 감. 도마트, 돈 맞기는 돈 맞는데. 그 흔한 돔. 예. 그게 맛없는 거야. 지금 맛있는 거다니까. 제사장에 올라가는 거. 제사장에? 제사장에.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시청자분들 제가 내일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재미나는 영상으로 제가 또 찾아뵙겠습니다. 제가 또 뭐 자꾸만 이렇게 인사를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 죄송스럽습니다. 자 오늘 제가 자 영상은 여기서 해볼까 마쳐볼까 합니다. 자 세 사람 박수. 예. 안녕.